만나보는 시간 이웃집 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배우 박혜미 씨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박혜미 씨가 너무 늘 아름다우시잖아요. 네. 근데 오늘의 주인공 보고 이분이 좀 더 아름다우시다 생각이 듭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미얀마에서 온 찬찬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찬찬 남편 네. 김민수라고 하고요. 네. 아이는 9개월 된 김보경입니다. 보경이 귀여워라. 아기 너무 아기 착하다. 너무 귀엽고요. 아, 진짜 미얀마에서 오신 공주님 같은 네. 느낌이 있어요. 찬찬 공주님, 바보 온 달. 컨셉이 어떻게 된 거죠? 그렇죠. 절대로 제가 진짜 왕족은 아니고요. 사람들이 뭔가 보는 게 공주하고 바보 온나로 보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찬찬 공주와 민수 온다 이게 단지 그 외모에서 풍기는 별명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연이 있는지 저희가 두 분의 일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아우 이뻐라. 네, 고경이 너무 착하고 이뻐라. 너무 이뻐. 근데 그 공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얘기해. 자기 들을 거야? 응. 진짜로? 응. 딴디래? 응. 딴디래? 아야다시. 뭐야? 오오오오 딴디래 야다시. 사과래? 사과래. 사과도 맛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딴 거 문장 만들어봐. 이거 쉬우니까. 나이는 누가 더 많으세요? 민수 씨가 더 네, 많죠. 예, 네. 근데 거의 아들같이 지금 잔뜩 쫄아서. 그거를 한국어로 쓰면 어떡해. 이거 못 쓰는데? 오빠 공부하는 게 왜 한국말로 더 쓰냐고. 마냥 웃어. 너무 좋은가 봐요. 찬찬 씨가 너무 좋은가 봐. 그냥 웃네. 그러게. 네, 너무 좋은 거야. 바나나 쓰는 거지. 그럼 바나나 써. 바나나. 나 하토. 아니 맞아도 좋고 맞아도 좋고 아니, 또 나도 좋고 바나나 하나 쓰다가 내가 진짜 80세가 되겠어 진짜. 여기보다 대가스대 저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느 날 찬찬아 신문을 봤는데 한국어 말하기 대회라고 있대. 외국어 대학교에서 진행을 하는 그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에서 상을 타면 그 상 탄 친구들이 한국에 유학을 갈 수 있대. 아, 이거다. 이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통역사로. 코이카에서. 네. 어학 실력이 뛰어난가 보다. 재능이 그쪽으로. 어메. 어머,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요? 느낌 너무 다른데요, 네? 지금이랑? 잘생긴 태권도 코치가 온댄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본다. 이런 얘기 막 있잖아요, 저희 여자들끼리. 여자들끼리 또 피 터지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조금 이제 네. 인기가 있었어가지고. 아, 인기남이셨어요. 재밌어? 정말 인기 굉장히 많은 꽃미남 태권도 사범님인데 경쟁이 좀 치열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인기는 정말 많았어요. 눈웃음이잖아요. 눈웃음. 그러니까 매력이 되니까. 네, 그 눈웃음에 홀딱 네. 빠져서 네. 네, 제가 이렇게까지 와버렸어요. 사실 저런 눈웃음은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타고났을 때부터 눈웃음이 생긴 건 어떡합니까? 아, 그거 또 오바를 좀 더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여자 바라보면서 저런 미소를 지으면 어떻게 뭐 그만해! 그만 웃어! 이렇게 하세요? 제가 완전 바로 잡죠. 편의상 이제 그 예쁘게 생겼잖아요. 계속 이제 찔러봤던 것 같아요. 혹시라고 그런 거잖아. 아, 미얀마에서 저렇게 인연이 됐구나. 아, 오, 너무 이쁠 때다. 10년 열애를 했다고요? 저기서 결혼한 거야. 와. 한복도 참 잘 어울리세요. 잘 어울려. 1, 2, 3. Tail. It's the tail and it's his neck. And this is his body. See? It's body. Like this.
And this is number three. And there is also colors. See? Here. Yellow, blue, red. 얘가 혼혈이니까 영어가 안 되면 사회적으로 어떤 뭐 영향이 있을까 봐. 그래서 제2 언어로 무조건 영어를 하려고. 한국어가 모국어잖아요. 집에서는 모든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그렇게 한국어를 하시고 하니까. 근데 너무 빨리 가르치는 것 같은데. 쉽게 해도 잘 안 되나요? 한국어부터 먼저. 뱃속에서부터 공부를 시켰어요. 저기 민수 씨부터 영어를 가르치니까. 얘 지금 보면 둘 다 좀 알아듣는 게 제가 느껴져요. 네. 민수 씨도 그게 동의해요? 둘 다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냥 영어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애기가 잘 둘 다 알아듣는 거를 네. 기억하, 아니, 동의하냐고, 뭐, 왜 동물 서탑이야. 그래도 아까 보셨잖아요. 제가 손 대소겸. 근데 정확하게 혼혈이 어떤 부분이 좀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동남아 사람에 대한 시선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입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영어로 가르치고 편견은 느낀 거예요? 사실 여기 함께 사시면서? 딱 보면 저희가 한국인 얼굴은 아니어서 어디서 왔어? 이렇게 하면은 제가 숨길 수는 없잖아요, 제 국적을. 그래서 네. 제가 미얀마에서 왔다 하면 뭐 택시 안에서나 아니면 지하철 같은 데에서 욕설을 들은 적도 있었어요. 욕을 왜 해요? 왜 욕을 해요? 그냥 동남아 니은, 뭐 우리나라 오지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저 욕, 너무 부끄럽네요. 저희 지금 말을 하니까 네, 조금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우리 찬찬 씨 옆에서 늘 이렇게 지켜주시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옆에서 이렇게 쭉 보기에. 저희가 이제 최근에도 관공서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행동을 막 했어요. 하니까. 네. 이제 처음에는 말을 안 하잖아요. 뭐 이거 해주세요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반말 비슷하게 조금 이렇게 내리 까시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최근에도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제가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여태까지 이랬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가면 원래는 더 심하다. 네, 그런 얘기를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네, 정말 부끄러운 일.